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거제도에 왔어요. 좀 멀리. 원래는 목포 쪽에 감성동 카고 원투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그쪽에 바람이 많이 터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폭파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에라이 원투나 가자 해서 왔는데 거제도로 왔습니다. 원래는 지세포 방파제 거기 갔다가 차박을 하고 일어나 눈 떴더니 방파제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조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가족 단위 조사님들도 많으시고 여기 오기 전에 구조라 방파제 거기 갔는데 지세포나 구조라나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라는 한번 제가 밟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나 그냥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잠깐 봤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소 몽돌 해변? 보시다시피 바닥이 몽돌입니다. 지금 한시입니다. 카고원 2대 2대는 아들 녀석거 그리고 2대는 제 경질대 갖고 왔는데 아들 녀석거 2대를 넣어줬더니 던지자마자 입질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미가 면방생 딱 면방생 사이즈는 나왔어요. 한 마리 농소 몽돌 해변이 두루두루 뭐가 많네요. 낚시 할인마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슈퍼도 있고 주차하는 곳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낚싯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끼를 와 여기는 5,000원짜리 한 통을 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산 건 아니에요. 어제 그 지세포 방파제에 들어가기 전에 밤에 한 12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한 통을 샀는데 5,000원짜리 미끼를 샀더니 1박 2일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와 근데 입질이 엄청나게 잘 보이 진짜 카고대는 되게 지금 엄청나게 입질이 심한 건 아니고 그렇지 입질이 막 고꾸라질 듯 막 왔는데 조그만한 모습이야? 맞다 입질만 하고 말았다. 이거 저기 같은데? 망둥어? 망둥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바닷가 한번 데리고 나오니까 아들 녀석도 낚시에 관심이 없어요. 바다 보니까 그냥 바로 슬리퍼 사달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락날락 합니다. 지 누나도 똑같아. 아침에 지세포 방파제에서는 굉장히 좀 착잡했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낚싯대 던질 자리가 없어. 그리고 보니까 군데군데 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에? 아니야 아니 이렇게 지금 돌잖아. 달렸다. 아니 작은 거야. 아니네. 버거인가 보다. 버거. 목줄 잘라 먹으면 버거지 뭐. 경질대 한 대만 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근투만 던지니까 멀리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경질대를 하나 던져놔야지 좀 멀리 치겠죠? 여기 미끼만 달려있으면 그냥 입질 하나 봐. 그냥. 저거 중간 것도 미끼 먹었을 것 같아. 그니까. 사이에 이렇게 화장돼 있는 소가 없잖아, 그치? 없지. 일단 돌 던지고 도나 보다.
내가 멀리 던지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 가까이 던지 뭐가 있겠어. 돌 던지고 다 쩍쩍거리는데 거기. 어 이건 또 안 나 안 들어가네. 일단 던지고 돌아서. 내가 잡아줄까?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아까 후둑 분명히 후둑거렸어. 어? 진짜 놀랬는가 봐. 엄청나게 보리멸인 것 같아. 후두둑 많이 걸었는데? 후두둑 많이 걸었지 사람아. 잡힌 거잖아. 아니요. 계속 끌어가야지. 와 이거 엄청 바쁘네. 원래 원투가 이렇게 많이 바쁜 게 아닌데. 아 이거 또 원투지 그래. 카고대 던지다가 원투 아니야? 아 그런게? 그럼 딱 불표까지만 나간다. 모래밭 치워 멀리 치니까 보리멸인가 봐. 보리멸. 선택아 자. 응? 자. 엄마, 놀래미 잡은 거 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이거 말하셔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 저 기포기 켜놨어 걔들한테. 오. 야 이거 큰 건.. 하긴 보리멸도 이렇게 입질 크지. 긴장 풀지 마. 그럴 것 같아. 우린 언제든지 널 바꿔 갈 수 있어. 아 저기 보리가 있더라고. 아 진짜 여기가 저랬다 생각보다 큰 것 같아. 뭐 잡았어? 아 이거 원놈이지? 그건가 봐. 입질만 하고 바로. 왜? 잘못 던지면 안 되지 인마. 그러니까 바늘 6개니까 다 쓰겠어. 버거의 공격. 성태 난리 났어. 성태가 언제 타임 입질을 첨지를 할지 한번 타이밍 잡아봐. 기다려 기다려 하지. 성태야 저거보다 한 10배는 출석거리에서 첨지라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채채채채 뭐야? 잡은 거야? 나 또 던져야 되는겨? 잡은 거야? 아, 못 잡은 것 같아. 아빠 또 던져야 될 것 같아. 와, 담배를 피질 못하는구나. 저절로 금연 될 것 같아. 야, 낚싯대 네 대 폈다가 죽을 뻔했다, 아빠. 아들, 이제 확실할 때만 채자. 헌터야, 중간 거 감아봐.
중간 거 감아봐. 그런가? 벌써 입질해 이거. 입질하는 거 맞아? 어, 내가 들고 있는데 손태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 내 특치잖아 지금. 저 앞에까지 쭉쭉 끌고 와. 이거 벌써 입질해 마. 됐어. 어, 그대로 있어. 여기 이거 내려놔? 어, 그대로 있어. 아니 아니 내려놓으면 안 되지. 손태야, 기다려, 기다려. 입질만 한 거야. 여기 애들이 지금 다 그렇게만 해. 이상하더라고. 미치겠다. 그지? 다 이래. 꼭 이, 비켜봐. 냅다. 모르겠어. 근데 꼭 저렇게 하더라고. 어? 도다리라고? 또. 아, 우리 그럼 바늘이 크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무 커서? 어. 저기 묶음바늘 팔 텐데. 어, 사와? 어. 그래서 안 먹나 봐. 선태야, 너 그거 회수해봐. 뭐? 회수해봐. 어. 이거 뭔데 묶게? 그지? 오, 천천히 가 뭐, 천천히 가 뭐. 너무, 너무 빨리 감죠. 어, 물려있어, 아, 그거. 빨리 감아서 묵직한 거 아니야? 아니야. 휘잖아. 어. 앞으로 한 발짝씩 가면서 천천히 묵직해. 잡혔다 이거. 잡힌 거야? 어. 나이스. 푸득푸득 없어? 푸득푸득은 없는데 아까 놀림이 잡을 때도 푸득푸득은 없었어. 잡혔어. 보리멸이다. 보리멸? 어. 근데 훌치기 같아. 훌치기? 어, 앞으로 더. 오, 보리멸이다. 보리멸이니까 바늘이 큰가 봐. 와, 오! 이게 크다! 오. 아니, 진짜 큰 보리멸이다. 와, 아빠, 진짜 크다. 바늘 빼고 있나? 이거는 성태가 빼기가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어떻게 걸려도 안 하는데. 멸치 아니야? 아니야. 멸치 맞다니까? 어? 자. 자. 예. 오! 시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심. 잡았어. 저 아저씨 잡았어. 오. 오! 선태야! 왜? 입질하잖아. 또 전투가 시작됐어. 선태야! 차차차차차! 아, 아쉽다. 감지 마. 왜? 내려놔. 다섯 바퀴밖에 안 가봤으니까. 에, 아쉽다. 괜찮아. 아, 됐다. 선태야, 중간 거 회수해봐. 중간 거? 어, 감아. 바로 입질하네? 줘봐. 오, 손태야, 줘봐. 입질 잘 봐. 살짝 감아. 오! 뭐야, 기다려. 지금 감아? 아니야. 어, 살짝 감아. 추스려. 됐어? 어. 아니, 자기야, 이거 걷어야 되겠다. 지금 딱 두 개면. 입질하지? 손태가 못 봤어. 오! 기다려. 살짝 감아, 살짝. 됐어. 채. 있어. 있어? 잡았어? 어, 있어. 후둑후둑 안 그래? 후둑후둑 안 그랬는데 좀 많이 묵직해. 지금까지 다 잡았어. 어, 그래? 근데
잡은 건가? 잡은 거 같은데? 어. 뭐 잡았는데? 사람을 해. 어? 시몬 사람이 또 잡아. 잡았네. 보고다. 이거야? 아! 이 나쁜. 어, 가까이까지 해봐. 이 나쁜 보고. 가면 우리 미끼를 먹어? 와, 보고. 보고. 보고기도 되게 이쁘다. 어. 보고 하나 앞에서 보고가. 헌한다, 헌한다. 물통에 들어가. 이거? 응, 상관없어. 꼬리 잡아? 어, 꼬리 잡아. 선태야, 이빨은 조심해야 돼. 아, 이빨만 조심하면 돼? 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아빠 이제 됐어. 괴롭히던 게 버거였어. 내가 잡았어. 정확하게 지가 잡은 거야? 아, 내 또 지가 잡았대잖아. 맞나? 어. 던지자마자 아, 오. 아, 이 이번에 아빠가 좀 해볼게. 아. 뭐 해피?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아빠가 세니까 못. 아, 어. 아, 와, 던지자마자 입질 엄청나게 온다. 또 보건데 이거. 야, 한쪽씩 맞자 이제. 아, 형태 바늘에다가 응. 지렁이 그 이빨이 있어. 응. 그 바로 밑에 그거, 고기만 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응. 거기까지만 미끼 다는 것까지만 선택을 해봐. 응. 아, 손상보다 입질 더 많은. 어? 기다려 기다려. 채채채채. 어때 어때? 잡은 거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잡았나? 일단 회수해볼게. 어어 어, 그래. 회수 한번 해볼게. 어. 어, 잡았나? 안 잡았나? 느낌이 어때? 모르겠어. 없다? 아, 아니. 그래 잘 됐어. 미끼 갖다가 미끼 깨봐. 아빠가 던져볼게.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내 거 지금 먹었어. 잘 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봐. 막히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오. 아, 아빠 또 버거야 이거. 아. 너무 귀여워하니까 버거워. 아, 깔짝깔짝 뜯어 먹는 게 버거거든. 아, 아빠 여기 와가지고 힘이 쭉 빠졌어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저 보고지? 저러다 이제 먹는다 이거? 잡아. 보고 몇 마리 잡냐 잡아. 보고는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어? 잡혔나? 잡힌 것 같은데? 잡혔나? 잡혔다. 잡혔다. 보고 잡혔다. 근데 아빠 희망을 가져. 보고가 아니지. 보고야. 보고가 아니지. 믿고 싶네. 보고야 이런. 아주 아주 배가 불러서 오는구만 이게. 아 진짜. 입질이 보고 같더라니.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거 보고. 아빠 그래도 이제 한 마리 잡았네. 야 저거 놀래미 아빠가 잡은 거 있지 아셔. 놀래미 내가 잡은 거야. 아 그런가? 내가 잡았잖아. 아 그렇구나. 이제 보고 한 마리 잡았어. 아휴.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다니. 귀여워. 어? 우리 보고 친구 만들어줬어. 우리 보고가 이제 외롭지 않아. 너도 보고야 성태야. 세상에서 물레미 잡는 거
운전 아빠한테는 소리네. 참나. 야. 5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엄마 몇 시라고요? 근데 여기 밤에 낚시 될까? 어? 또 입질 온다. 누구 거? 아빠 거. 어, 이거 원래 성태 거였는데. 보고. 혹시 내가 끼운 거 입질 온 거 아니야? 왔어. 입이 즐거운 시간.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간장. 간장 맛있어. 간장 아니야? 간장이 아니고? 간장이랑 간장이랑. 혼자 먹죠. 이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거 맛있는 거다. 며칠 형은 아니니까 아빠 다 드세요. 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탄산수는 없어? 있어요, 콜라. 어, 아빠랑 상태랑 젓가락 줘야 되는데. 아. 그니까. 이거 낚시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 취향이다, 그지? 응. 진짜. 이 간장도 있어, 아빠. 근데 이거 다시 맛없으니까 꾸준히 먹자. 식기 전에. 우리 딸 이제서야 잘 먹네? 지금 먹을 때 보니까 사람 같네? 먹을 때는 안 됐어. 뭐야? 치킨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가야 되고. 이건 놀래미 입질이었어. 그니까 약간, 좀 많이 아니, 되게 컸어. 뭐? 입질 보면서 먹으면 살찐다고? 보고다. 어? 뭘까? 아. 보고. 아, 진짜 너무하네. 예? 망둥이다. 망둥. 어? 양태 새끼다. 어. 짜시 있어. 아빠 조심. 어. 헌태야, 거기다 넣어야 돼? 양태 치어도 나오냐? 아, 진짜 붕장어만큼은 잡기 싫다, 진짜. 아유. 놀랐네. 왜? 치운 줄 알았다. 양태가 있어도 그냥 좀 잡히지. 아빠 진짜 너 어렸을 때 남해 항도 마을 가가지고 양태 2만 원을 잡았어.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아빠가. 아빠? 엄마. 아빠 진짜 양태 큰 거 잡았어? 8등만 원을 잡았어. 나 입기 전이야? 아유, 같이 갔지. 원투 잡았어. 원투? 바늘이 작으니까 혹시 잘 된다. 아빠 여기서 그거 있지 않았어? 애들이 전반적으로 작아. 어. 왜 보리매 먹을 수 있잖아.
어, 놀래면 죽었다. 아, 안 죽었어, 쟤. 어? 뭐야? 뭐야? 얘 입질이 이렇게 온다니까? 뭐야? 아니, 버거 지금 너무 컸어. 만나보면 먹을 수 있어. 어? 온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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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왔어. 와, 잘 왔어? 응. 버거 아니야. 아니야. 오, 오, 후득후득해. 놀랍니다, 이거. 어? 엉켰다. 엉켰어, 엉켰어. 어. 근데 이쪽 있어? 어, 있어. 아빠, 너도 가나? 아니야, 아니야. 오. 오! 오! 우와! 아이씨. 성대잖아. 아, 나 진짜. 성대. 오, 크다, 성대. 오~ 엄마 성대 별로던데. 진짜 어정대, 여자. 야, 진짜 자보. 자보의 천국이다, 자보의 천국. 에이. 너무 길게 잠겼어? 미역 먹고 싶어. 잘라. 길게 잘라. 여기 끝에 끝에 끝에. 자. 아, 얘 돌에서 미역 먹고 있어. 낚싯줄, 낚싯줄. 낚싯줄? 어. 얘, 얘는 뭐 날카로운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 형태, 그거 형태가 먹어? 아니, 성태. 여기,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우리는, 저기인데, 성태는 움직이니까, 수연이랑, 엄마 그걸 다 먹네? 그러는 거야. 어, 맥주? 응. 맥주뚜껑 하나를. 응. 쟤 엄청 많이 먹었어. 쟤 힘이. 뭐지? 왜 저러지, 쟤? 붕장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아우. 붕장어는 근데, 저기, 밤 늦게까지 해야 돼. 거의 다 썼습니다. 한 바닥에 보일 정도로 썼으니까. 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어, 지렁이 5,000원짜리 한 통을 샀는데 엄청 많았어요, 정말. 그, 타이라바 같은 경우 가도 이거 한 통이면 하루 진중을 놀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 아들내미랑 잡은 마리수는 얼마 안 됩니다. 뭐, 보거 두 마리, 작은 거. 그 놀래미 면방생쯤 되는 거. 성대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고. 그리고 양태, 장대라고 하죠? 조그만한 거. 그거랑 보리멸 한 마리. 참 자보 종합 선물 세트인데. 오, 바람 터진다. 근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자잘하게 입질 굉장히 많았어요. 4시가 간조였고 저희가 시작한 게 중날물쯤 됐는데 그때쯤이 입질이 넣으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당황해서 챔질 했는데 놓치고 막 그랬는데 잔입질은 계속 있으니까 저는 잠깐 동안 낚싯대 3대로 했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2대 쌍포 정도 구성하셔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진 않았어요. 아마 물때는 들물보다는 날물때 입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가 거제 농소 몽돌 해변인데 지금은 많이들 철수하셨어요. 되게 좋네요. 나들이 낚시 늘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밤낚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바람이, 맞바람이 좀 터지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시 반까지 정리 다 하고 7시에 출발하면 12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해소할까? 그럼? 어, 놀래미 어디 갔어? 놀래미 밑에 있어. 쟤. 아, 어. 저기. 뱀바치 생겼어. 쟤가 왜 뱀바치 생겼어? 저것만 챙겨. 나머지는 살려주자. 거기서 살려줘. 괜찮아. 오, 그래. 됐다. 살았어. 안녕.